하다가 진행을 하지 않고 또다시 바로 나가 볼 건데 네. 유턴 했던 거 기억나나요? 유턴 제일 어려웠어요. 유턴 요령을 모르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핸들을 감고 핸들에서 손만 떼느냐에 따라 핸들 복원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턴까지 배우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좋죠? 네. 주차 연습까지 오늘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신랑분 만나면 신랑분 차에서 반드시 네. 네. 페달 밟는 거 핸들 조작법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 영상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조작법이나 와이퍼 작동법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네. 네. 와이퍼. 네. 지금 비 안 오는데 와이퍼 켤 필요 없고요. 네.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네. 해제해야 되죠? 그렇죠. 주차 브레이크. 당기면서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네. 기어는? 드라이브. 드라이브. 좋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깜빡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 네네. 다음번 수업 때는 네. 신랑분 차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좀 커요. 네, 많이 크죠? 네. 클수록 차는 편합니다. 왜냐면 시합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반사경 보시고 어디로 가야 되죠? 우측이요. 그럼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항상 작은 거지만 네.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왜 이렇게 주행이 어렵냐? 우리가 복원력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킥보드 잘 보시고 아 네. 이분들은 보호 착용도 안 하고 아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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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잘하네요. 아 이렇게 살짝 놓으라고요. 그렇죠. 아. 옛날에 다 알려드렸던 그 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이지. 네. 근데 우리가 어디로 나가서 이쪽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할 건데 회전 교차로죠. 네,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야 돼요. 아 이거는요? 네, 왼쪽 깜빡이 놓고 이렇게 왼쪽 좋습니다. 왼쪽이에요? 왼쪽 놓고 들어간다. 그리고 오른쪽 놓고 나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다시 계기판 살짝 한번 쳐다보면 상향등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깜빡이 넣을 때 자꾸 툭툭 쳐버리니까 상향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운전자도 모르게 네. 내려갈 때 방지턱 조심하시고요. 해놓고 이때 여기다 살짝 그리고 이렇게 좋습니다. 네, 짜님께서 영상을 많이 안 본 티가 난다고 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좋습니다. 여기는 방지턱이 두 개 연달아 있네요. 왜? 네. 요금 계산하라고. 그죠? 네. 천천히 갑니다. 네. 직진이요? 직진해서 네. 우리는 큰 넓은 교차로에서 유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넓은데요? 예, 넓은 곳이 편합니다. 네. 운전을 하면 여기저기 볼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맛집도 찾아야 되고. 아, 맛집. 병원도 맛집. 가야 되고. 좋습니다. 사람도 봐야 되죠. 신호도 봐야 되죠. 옆에 차 오는 것도 봐야 되죠. 운전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운전이 어렵나요? 육아가 어렵나요? 운전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애 새 키웠으면 육아가 웬만큼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정답은 없죠. 네. 계속 직진해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린 스타벅스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네. 이 불법 주정차가 참 힘들어요. 왜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불법 주정차 엉덩이에 백라이트 후진등이 들어오면 차를 뺀다는 의미겠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락션을 살짝 눌려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누가 우리가요? 그럼 뒤차가 또 빵을 주나요?
신랑분처럼 성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왜 빨리빨리 안 가냐고 빵빵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들은 빵 하든 내가 길 가리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초보는. 담대함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남의 이야기 안 듣는다. 그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차로를 바꾸면 되죠, 선생님? 네, 쭉 가시다가 우리 2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차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여기. 더 가세요. 계속 아하. 1차로로 달리다가. 정면 바라보시고 깜빡이만 넣어보세요. 그렇죠. 이제 거울 보시고 차로 하나 바꾸면서 마지막 차로, 포켓차로 또 생기죠? 네. 붙어보세요. 이렇게. 또 다시 하나 더 바로 붙어보세요. 그렇죠. 적신호에 적신호. 네. 바로 우회전합니다. 바로 그렇지만 우회전. 뭔가요? 직진 신호 들어왔죠? 우측이 봉자 신호 들어왔죠? 멈춰야 네. 됩니다. 멈춰야 돼요. 끝나면 바로 가야되네요. 차 때문에. 그죠? 이 차가 들어오면 무서워요. 버스는 갑니다. 왜 갈까요, 버스 기사님? 급해서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급하죠? 시간. 시간? 네. 왜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나가는 보행자가 지나오고 있는데도 갔어요. 네. 예.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도 되죠. 예. 크게 돌아서 네. 2차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크게 돌아서 우리 이제 유턴하러 갈 겁니다. 2차로로 좋습니다. 또다시 깜빡이 왼쪽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세요. 네. 핸들 버근력을 이용한 유턴 연습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안전지대 빗선 밟지 않고 1차로까지 또 들어가세요. 네. 유턴은 반드시 백색 점선 위에서 네. 유턴 신호가 들어오고 나면 유턴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떼 네. 보세요. 더 앞에까지 백색 점선 끝까지 가보세요. 그렇죠. 끝까지. 뒷사람을 생각하면 예, 우리가 앞에까지 붙어주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핸들을 잡아요. 그렇죠. 유턴 표지판 아래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 자꾸 그 눈을 안경을 끼셔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거듭했었죠.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턴 표지판 밑에. 다음 시간에는 꼭 안경 착용하세요, 언니. 좌회전 시. 좋습니다. 보행자. 자자는 없습니다. 보행 및 좌회전 시. 네. 네. 보행 그러면, 신호 들어오거나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네, 그러면 파란불이, 저기, 신호등 파란불이 때 가는 거죠. 네. 그죠? 좌회전 신호일 때. 와, 벨로스터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왜요? 예. 정말?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벨로스터가 완전 음주운전 같습니다. 누가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아, 나한테. 예, 신호 들어왔습니다. 네. 가세요. 좋죠, 좋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신호 받고 가는 겁니다. 쭉 밟으시면서 너무 핸들에서 손을 일찍 댔죠.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깜빡이 넣고. 다시 또. 예, 왼쪽 깜빡이 놓고 또다시 거울 보시면서 차선 변경 한 번에 하나씩 또다시 또 들어가시고요. 네. 하나씩 또다시 또 보시고요. 다시 보고요. 팔랑이님 짜하. 짜. 방금 벨로스터는 마약을 한 것 같아요. 1차로를 가고 싶은데 유턴 차로를 절반 물면서 쫙 가면서 예, 난폭운전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주정차가 많아가지고. 예, 우리 이제 무슨 신호 들어와 있나요? 네? 무슨 신호 들어와 있나요 지금? 네? 무슨 신호 들어와 있는데요? 무슨 신호? 아! 예, 유턴. 네. 집중하셔야 되겠죠? 네. 가서 페달 밟으면서 운전자 몸이 2차선과 맞아보면 이제 핸들 손 떼보세요. 쭉 밟으세요. 예, 계속 네. 밟으면서 가속 페달로 풀어보는 거예요. 또다시 깜빡이 놓고 저기 보행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보행 신호 들어왔죠? 가보세요. 네. 아, 지금요? 계속? 예. 아, 네. 멈추고 핸들 따가 속력을 15까지 낮췄다가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감으세요. 가속 페달 쭉 밟으세요. 아, 대발이도 쭉이란 단어를 많이 쓰네요. 네. 또다시 왼쪽 깜빡이 또 놓고 네. 좋습니다.
이제는 녹신호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야! 어! 봤나요? 제 뒤에도 뒤에도 유턴한대요. 예! 우리가 먼저 하면 되겠죠. 뒤에 차는 유턴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턴 신호를 받고 이제 우리는 유턴을 할 텐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네. 9시 방향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세우세요. 네. 이제 신호 들어옵니다. 가보세요. 네. 여기 차들이 와요. 예, 꼬리 물기죠. 가보세요. 네. 우회전 차량이 그냥 예, 가속페달 밟고 갑니다. 핸들 손 떼보세요. 다 풀리죠? 네. 예, 더 이상 본인이 잡고 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요? 아닙니다. 이제는 직진하세요. 네. 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이 보세요. 한 시간 네? 비웠는데 이렇게 달라지죠? 네. 대발이는 매직이네요. 아, 근데 인정해요, 진짜. 인정. 이런 대발이에게 감사 표현으로 무엇을 네. 하고 싶나요? 네, 제가 작년에 연수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숱이 빠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아, 근데 진짜 긴장을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운전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짜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면 마음의 길을 듣고 행동의 변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했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만 내비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옆자리에 앉아 계신 짜님 또 그 중에 한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어요. 답답하니까. 아, 근데 이해가 가요. 왜요? 공감이 됩니까? 그럼요. 공감이 가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라도 막 운전하다가 너무 막 속 터지는 거야. 왜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좀 막 초보인가 보죠? 좀 예. 답답하게 그래. 좀 둬라.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좀 그런 편이에요. 좀 그렇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신랑분만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나의 와이프는 괜찮은데 예, 남의 집 와이프가 내 앞에서 천천히 가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 집 와이프가 내 앞에서 천천히 간다.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요. 이제는 달리는 구간이죠. 우린 도로터널 네. 끼고 네. 도마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선이 잠깐만. 핸들을 일부러 휘휘휘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겁주려고. 네. 아니요.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우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쵸, 우측으로 쏠려가지고. 근데 여기 네. 그 저거 있던데요. 뭐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없어요? 예, 카메라 없어요. 아, 넘어가면 올 때만... 있어요. 아, 올...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없어요. 아, 아까 거기 반대 방향에는 있고요. 그죠? 네. 백색 실선의 의미 알고 계시죠? 네, 하지 예. 말라고. 뭘 하지 말라죠? 저기, 왜, 저기, 끼어들기. 그렇죠.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다들 막 저를 막 끼어듭니다. 막. 김용수 짜님. 운전할 때 덩치를 키우기보다 대발이는 인상을 키우니까 시비가 안 생기더라고요. 덩치를 키우. 물론 덩치도 하나의 좋은 점이 될 수 있죠. 왜, 왜? 선을 밟았다고. 아, 제가? 네, 선을 밟았다고. 이럴 때 비상등 켜주는 거예요. 자기 차선 넘어오지 말라고. 아, 네. 원심력에 의해서 물론 안쪽으로 붙어 달리는 건 맞는데 네. 우리가 너무 선을 지금 밟았어요. 여기 밟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또다시 전방 주시하시면서 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옆차가 띡띡 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혹시라도 신랑분 주행하는데 누군가가 선발 보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신랑분도 빵빵하죠? 열받죠. 왜 열받습니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다고? 네, 위험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띵띵 울렸던 차가 지금 무리하게 저렇게 차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 갔어요? 네. 와, 진작에 차로를 그러면 바꿔서 들어오든가. 네, 좋습니다. 우린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진하다 저희 우회... 네, 직진하다가 이제 우리 앙골 레거리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아, 앙골 레거리요? 우리한테 띡띡 눌렸던 차는 좌회전했네요. 네. 무리하게 우측 깜빡이 놓고 이제 우리 빠져볼 거예요. 그렇죠. 보시고 들어갑니다. 또다시 하나 더 이정표 보시고 배재대학교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집 주소가 도마동인가요? 정림동인가요? 도마동이요. 도마동 좋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몇 년 거주하셨나요? 대전이요? 예. 난 여기 내리막길이면 선생님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아, 예, 긴장하십시오. 불법 주정차 주의하시고. 네. 또다시 숄더 체크해야 되겠죠. 누가 오는지. 네. 보시고 네, 쭉 쫓아갑니다. 쭉쭉. 불법 주정차 여기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까 뭐라고? 대전 몇 년 거주했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전에 지금 9년 했죠. 9년? 네. 대전 살만한가요? 자꾸 점차로 밟고 다니고 있죠. 아, 옆차가 또 클락션 또 눌릴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제 여기서 좀 지금 괜찮죠, 선생님? 네, 브레이크 한번 또 조절해 주시고요. 네. 너무 밟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시댁도 친정도 네. 다 대전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친정은 안성이요. 아, 안성. 네네. 저 안성 가야 됩니다. 좀 이따가. 네? 안성에 또 연수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성까지요? 예. 갈 때 같이 가시죠. 아, 안성까지. 안성은 차가 많이 없는데 좀 조금 과격하더라고요. 보고 네. 있는 뭐 시어머님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며느리가 왜 이때까지 운전을 안 했는지에 대해 답답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운전해야 되겠죠? 네. 예, 좋습니다. 아니 신랑이 네. 한 번씩 어딜 가면 너무 힘들어요. 혼자 운전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요새 조금 필요성 많이 느낀 게 내가 저 큰 차는 싫지만 좀 운전을 해야겠다. 그래야 좀 어디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운전이 네.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랑분 아니면 시부모님? 저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요? 운전이 안 되니까. 근데 주변에 운전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평일 이제 운전을 이제 못 해줄 때 어딜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병원도 걸어갈 순 없고.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시간이 훌쩍 넘는데. 근데 와 이때까지 진짜 잘 버티셨네요. 네, 저는 면허치도 하고. 저는 좀 그럴 거면 왜 따셨어요? 면허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직진을 할 거죠. 예, 직진합니다. 버스 추월해 볼 거예요. 버스 그냥 보내면 안 되나? 둘 중에 한 대는 추월해야 됩니다. 가속페달 조금 더 밟으세요. 네. 둘 중에 한 대 누구를 추월할까요? 비상등 켜죠. 정류장 네. 멈추겠죠. 그럼 네. 이 친구를 가속 페달 밟으면서 이제 버스가 멈추겠죠. 네. 보시고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네. 항상 복잡하더라고요. 네, 들어갈 복잡해요.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여기가 네. 좀 많이 그래요. 여기서 와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워요. 야 여기가 좌회전 우회전 뭐 할 거죠? 그렇죠. 그럼 깜빡이 미리 켜야 되겠죠? 상향도 또 켜야 돼. 여기가
반사경 보시고 이제 핸들 감기 시작합니다. 핸들 감는 방향에 내륜착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 뒷바퀴 안 올라탑니다. 이제 핸들 풀어주셔야 되겠죠?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저기 또 아이 한 명이 킥보드 타고 놀고 있어요. 항상 네. 민식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빈자리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셔야 되겠죠? 매 네. 눈을 켜고 저기요, 어디 주차지? 저기. 예, 어디로 들어가야지 저기 주차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어이구, 들어가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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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발음이 좀 새나 봐요. 아니요. 왜냐면 아, 여기도 있네요. 근데 너무 차가 많네요, 선생님. 아, 예, 괜찮아요. 일자 여기 일자 괜찮은데 일자. 지금 우리 단계 수준에서 일자 주차가 아, 불가능합니다. 네. 후진 주차도 간신히 하면서 일자 주차를 한다니. 예, 네, 좋습니다. 우린 여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주차 한번 해주세요. 여기? 좌회전해서 저기 빈자리 있죠? 처음 시작했던 저기. 저기요? 예, 저기가 제일 쉬워요. 네. 안 부딪힙니다. 네. 방금 또 못 꺾였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어깨에서 맞추려니까 앞에 수입차 때문에 안 되겠죠? 아, 네. 그러면 주차칸에 어깨선 기준 맞추지 말고 핸들. 반대 방향 끝까지 깎아서 쭉 나가보세요. 쭉 나가서. 쭉 더 나가보세요. 그렇죠. 쭉 나갔다. 그럼 이제 무엇부터 바꿔야 되죠? 후진. 그렇죠. 근데 이제 비상등부터 켜줘야 되겠죠? 아, 네. 우리 주차한다고. 네. 그렇죠. 핸들은요? 핸들이요? 주차칸 방향으로. 주차칸이 어디인데요? 주차칸 이쪽이요. 예, 이쪽으로 그럼 다 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좌우 살피시고 턱을 뺀다고 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빨간색 꼭다리가 부딪히는지만 보세요. 예, 안 부딪히죠. 이제 여기 카메라맨 봐주시고 일자가 됐죠. 핸들은요? 네. 핸들을 일자로. 그렇죠. 천천히 후진. 잘하네요. 후진 이제 엉덩이 들어갔다 머리 어디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머리요? 예. 머리가 이쪽. 아, 이쪽 오른쪽으로 핸들. 근데 그게 잘 헷갈려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뒤를 놓고 보면 이걸로 봐서도 좋지만은 왼쪽 오른쪽 거울 봐도 차 머리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디가 벌어져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잘 안 봐요. 예, 차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기울어져 근데? 있는 방향 오른쪽으로 감아서 이쪽으로 예 끝까지 꺾어주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평행이다. 핸들은 또다시 원위치. 원위치에서 그 원위치 이상 감고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더 가면서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브레이크 천천히 떼면서 좌우 살피시고 시선은 항상 후방 카메라에만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쭉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여기는 주의해야 될 점이 스토퍼가 없습니다. 쭉쭉 더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기어는 파킹으로 변속. 파킹. 옆차 사이드미러랑 우리차 사이드미러 위치 비슷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 굵고 짧게 연수를 진행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네. 차가 조금 작은 차로 연습해봤으니까 큰 차로 연습할 때는 조금 네. 감각을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네. 밀리는 정체공원에서도 끼어들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라고 그러죠.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